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강릉에 위치한 바로 애니멀 스토리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인공연못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생물들이 여기다 산란도 하고 동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진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못에서 좀 독특한, 이 한겨울에 독특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한번 가서 이 연못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독특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렛츠 고. 자, 왔습니다. 한겨울에인데 연못에 뭐가 있길래? 오, 좀 멀었네. 물도 많이 빠지고 바로 여기거든요. 우선은 저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을 뵙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이거 개구 뭐야? 감자떡이네. 여러분들 버즈포로기라고 하는 개구리 아시죠? 얘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성질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얘가 진짜 엄청 성질이 좀 안 좋은 개구리예요. 그냥 막 꽉. 지금 벌써 이런다 맞죠? 찰짝만 있는데 열받았어. 열받았어, 맞아요. 아, 또 소리 내는 거 봐. 엄청 화났어 얘. 이런 개구리입니다. 귀엽죠? 근데 완수생이고요. 이동을 오래 해가지고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 아, 지금 집에서 여기 농장까지 온 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아, 미안해. 좀 신기한 게 많죠? 우와, 얘는 알비노네. 역시 애니멀 스토리는 신기한 게 참 많아요. 사장님, 뭐 있어요? 겨울에 올챙이 보셨어요? 올챙이 보여드리려고요. 올챙이요? 네. 연못에 있던 거 아니에요? 야생에. 네. 올챙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옴개구리 올챙이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자세한 거는 정부로님께서 찾아보세요. 근데 개구리 올챙이가 진짜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겨울인데? 자, 긴가민가 한번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공작새. 뭐야, 쟤 하얀 색깔도 있네? 어, 공작새가 원래 하얀 색깔인가? 저기 있는 청색 있잖아요. 제가 청공작이에요. 저거 인도 공작이고요. 아, 옆에 녹색인 애들 있잖아요, 목이. 네.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파키스탄 쪽 공작이에요. 아, 이게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많구나. 하얀색은 이제 인도 공작에서 나온 이제 백공작.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리고 하나 더 저 이쪽에 보면. 네. 이렇게 무늬 들어가 있죠, 저렇게. 깃털이 하얀색이 아니라 무늬 두 개 들어갔잖아요. 저걸 파이도 공작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원래 저거보다 더 얼룩덜룩한 애들도 있고. 네, 이렇게 있어요. 진짜 긴가민가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어우, 아, 내가 봤던 연못이 아니구만. 저는 거기 연못에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찍다 왔는데, 아, 거기 연못에도 있어요? 아, 점점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수로에 가재도 많이 살고 원래는 개구리뿐만 아니라 또 버들봉어라든지 또 송사리 이런 것도 많이 살거든요. 와, 이게 진짜 논수로예요, 여러분들. 논과 논에 있는 논수로 이런 데가 좀 많은 생물이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음이 열려 있는데 올챙이가 있다는 게 좀 살짝 안 믿겨지지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얼었네. 여기 올챙이랑 또 뭐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강릉에서 용국지라고 하는데 산미끼리가 있고, 그리고 조그만 이제 개구리 종류가 있어요. 과연 어떤 개구리인지. 자, 한번. 자,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봅시다. 근데 원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꼭 이렇게 오면은 사실 없거든요. 아니, 거머리네. 야. 컨텐츠 하시죠. 녹색 말고 거머리. 수소곤충. 민물에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이게 뭐죠? 장구애비다. 메추리 장구애비. 장구애비인데 꼬리가 잘렸네요. 이거는 이제 메추리 장구애비라 해서 꼬리가 아예 호흡관이 짧아요. 아, 원래 짧은 거예요? 네. 역시 우리 곤충 박사 정구르님. 자, 너네는 사라져라. 자, 없네요. 그쵸? 올챙이가 있을 리가 없죠. 그쵸, 여러분. 근데 여기 사장님이 엄청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근데 우리나라에 겨울에서 동면하는 올챙이 개구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챙이가 동면하는 종이 있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30평생.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거짓말장이 되는데. 여기 수소곤충은 우선 많이 나오네요. 확실히 메추리장구애비는 나오고. 걔는 뭐 귀한 거예요? 물자라다. 아마 큰 물자라 같아요. 얘는 또 사이즈도 크네요. 보셨죠,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수소곤충 많이 살아가요. 겨울에도 정면을 하나 보네요, 그 곤충들이. 네. 어우, 얘 물자라 크네. 물속에 바퀴벌레입니다. 하나. 물자라는 다 위에 그걸 하고 다녀요? 위에 그 알 집인가? 거. 아, 맞아요. 얘네들은 이제 산란하면 등에다 산란해서 메고 다니죠. 아, 장화 가져왔었으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는데. 많았거든요. 저 얼어가지고 숨었나봐요. 자, 이번에 또 심지일전에서
알겠어. 뭐. 여기 미꾸라지도 많이 살겠다. 맞죠? 여기는 이 강릉 지역은 네. 모래 땅이 아니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꾸리 종류는 별로 없고요. 아. 쌀미꾸리라고 하는 강릉에서 용곡지라고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있어요. 아, 쌀미꾸리요? 저는 쌀미꾸리는 좀 처음 들어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옴개구리라는 올챙이가 진짜 나오면 이 친구도 보호종이 아니어서 사육을 한번 해봐도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관찰 용도로도 잡아도 되는 친구긴 해요. 없다. 이 말은 두둥. 여러분들 전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수도곤충은 많이 나왔고요. 또 되게 독특하게 생긴 개구리 그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봐야 되는데 또 여기 양서류 좋아하시는 우리 유튜버 준호준호님이 족대질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개구리를 보러 오셨어요 지금. 여기가 딱 눈이 있고 밭이 있다 보니까 약간 정겨운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만약 올챙이 나오면 올챙이 몇 마리 가져가야겠다. 저도 사실 한겨울에 올챙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네, 그냥 지금 약간 긴가민가 한데. 네, 진짜예요. 그래서 올챙이가 있다 없다 한번 진짜 보겠습니다. 알 상태로 동면은 못하고 고요. 옴개구리 올챙이는 좀 명확하게 좀 특성이 있어가지고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용곡지예요. 아, 용곡지 나왔어요? 오, 여기 조그만 것도 또 있어요. 되게 조그만해. 어, 미꾸라지. 이게 쌀미꾸리라고 하는데 강릉에서 용곡지라고 하는 거. 우와. 오, 우와. 오. 거북이 먹이. 어, 체형은 거의 다 섬채예요. 이게요? 네, 거의 조금 더 커요. 이게. 체형이 폴리테루스인데? 오, 그러네. 오, 귀엽다. 우리 한국의 폴리테루스다. 미꾸라지 같이 안 생겼는데요, 진짜? 어이, 왜 한 마리 떨어졌네. 어차피 이거 풀어줄 거니까. 네. 예, 이 상태로 두도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긴 친구인데. 가져가야지. 아, 여기도 한 마리 넣어드릴게요. 자, 준호전호님이 이거를 또 데려가신다 하니까 이 친구 보호종이나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처음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강릉에 보면 중앙시장 시장 골목에서도 네. 수도탕 재료도 많이 팔아요. 아, 진짜요? 근데 저 작은데 먹기도 네. 하는구나. 뼈도 연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좋대요. 그리고 강릉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꾸라지 종류가 많이 없어서 물고기 들어왔어. 물고기 들어왔어요? 바깥은 물고기. 그 버들붕어 있나 보다. 여기 버들붕어는 없어요, 강릉은. 아, 여기 강릉은 또 버들붕어가 없구나. 들으셨죠? 원래 수로에는 대부분 살아가는데 물고기 있어요? 큰 게 있어요? 오, 아까 미꾸리 친구 저 밑으로 빠졌어요. 아까. 아, 미꾸리 나왔어요? 아, 올챙이는 제 생각에 연못에 가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오, 미꾸리. 쌀미꾸리. 오, 근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따가 좀 깨끗한 물에 넣어서 한번 관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미꾸라지처럼 수염이 있어요. 얼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뻘이구나. 여기는 거의 놓은 뻘.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잡으셨던 거죠? 아, 애들이 어디 한 군데로 싹 몰려있나 보다. 아니에요, 올챙이. 오, 진짜. 오, 이거 옴개구리 올챙이 같은데? 큰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옴개구리 올챙이 같은데, 이거 한번 색깔, 무늬가 딱 옴개구리예요. 맞는 것 같아요. 황소개구리는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황소개구리가 동면을 할 때 올챙이 상태로도 동면을 하거든요. 양서류 좋아하시는 준호님이 보셨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산개구리 같기도 하고요. 옴개구리. 옴개구리인 것 같습니다. 옴개구리 같으면서도 산개구리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네. 사실 올챙이 때는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이게 발색 같은 게 옴개구리 발색이고 이게 자라면서 여기가 네. 모들토들하게 나오는 거죠. 옴개구리처럼. 아, 개구리 정도 됐을 때. 예예. 예. 야, 우선은 한 마리 나왔네요. 어, 진짜 올챙이로 동면을 하긴 하는구나. 자, 얘예요. 오, 뭐 나왔어요? 어디 어떤 거예요? 얘 색깔이나 이거는 북쪽에서 잡았는데 이게 다 큰 거예요. 아, 아이, 이 친구요. 네. 오, 잠깐만요. 뭐야? 저 궁금했던 건데. 오, 무슨 개구리예요? 얘 누가 봐도 산개구리인데요? 산개구리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오, 되게 작다. 그러게, 이렇게 작지는 않은데 사실. 근데 알도 다 있고 그런 게 여기. 생김새는 명락 없는 산개구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데 알이 찬다고 하네요. 근데 춘천의 고양이는 춘천에는 한 번도 못 보는 개구리거든요. 근데 실제 산개구리는 엄청 크잖아요. 암컷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큰데 산개구리는 더 작아요. 이거 반밖에 안 돼요. 근데 배도 빨갛고 산개구리랑 굉장히 흡사하긴 합니다. 동면할 때 이런 색깔이 나오긴 하잖아요. 어, 그죠.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는데요. 오, 이거 좀 약간 정확하지 않지만 뭐 아시는 분들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지 않을까. 어, 이건 옴개구리다 진짜. 영락없는 옴개구리. 올챙이 꽤 크네요. 네. 아, 옴개구리 올챙이 맞네. 맞죠, 맞죠. 100%다. 아, 이거 옴개구리 올챙이는 제가 한 두 마리만 가져가서 한번 키워봐야겠습니다. 키워서 개구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옴개구리가 되는지 이상개구리가 되는지. 와, 진짜. 겨울에도 올챙이가 동면하는 올챙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네요. 와, 맞네. 아, 계속 나오네. 아, 진짜 나오네. 아...
한동안 못 찾아가지고. 사장님이. 어, 저기 또 있어. 저기. 꼼틀꼼틀해요. 사장님, 이제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네. 안 믿는 듯이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지금 팔 걷어붙이고 보여줄게. 내가 이래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자,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겨울철에 올챙이 있습니다. 동면하는 올챙이가 우리나라에 있다. 야, 오늘 좀 특이한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삽니다. 연개구리 올챙이인지 완전 100% 아닌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맞아요. 무늬 같은 거로 봤을 때는 거의 맞는 것 같고 99%는 맞고 1%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다른 거랑 헷갈리시나? 근데 겸사겸사 진짜 궁금해서 한번 가봤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짜란. 와, 근데 확실히 보면 볼수록 더 옴개구리 같아요. 지금 현재 뒷다리가 나오고 이제 앞다리가 나오면 나중에 이제 프로그레시 되고 이쁜 개구리가 될 텐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땐 99% 옴개구리가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와, 근데 얘는 진짜 크다. 잠깐만요. 와, 얘는 뭐 진짜 황수개구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보이시나요? 친구 엄청 크죠? 이 친구도 역시나 옴개구리 올챙이 맞습니다. 아, 이렇게 동면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먹고 하는구나.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거 보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산개구리 친구들은 보통 3월 빠르면 2월에도 산란을 하고 이 옴개구리들은 보통 6월에서 7월 늦여름쯤에 산란을 해서 올챙이들이 가을까지 성장하고 가을부터 동면에 들어간다는 거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청개구리 같은 경우에 논에서 보통 5월쯤에 산란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개구리들의 산란은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개구리 종류가 엄청 많은데 보호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1급에서 2급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개구리. 이 친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고요 또 맹꽁이도 바로 2급으로 챙겨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청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보호종이 아니지만 수원 청개구리 있죠. 이 친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잡을 때는 조금씩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무튼 여러분들 이 친구를 제가 한번 나중에 잘 키워가지고 옴개구리가 되면은 그때 봄에 다시 채집한 장소로 가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프로그레시 되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자연에서 동면하는 개구리, 옴개구리를 직접 만나보고 다양한 수소곤충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와. 오, 진짜네. 오, 이거 옴개구리 올챙이 같은데? 큰데요, 생각보다. 와, 진짜 나오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옴개구리 올챙이 같은데 이거 한번. 색깔 무늬가 딱 옴개구리예요. 아, 그렇죠. 점박이죠.